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성은 기본적으로 그 종교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죠. 불교의 영성을 조금 다른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불성이라고요. 이것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자질이나 바탕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가 영성이 깊다, 영성이 풍부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설교를 잘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다? 아니면은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한다? 나름대로 영성의 의미를 담은 표현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기독교 영성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 작업이 언제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렸죠. 죄인들과 어울리고 세리와 창기들과 흔히 당시에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소외되기 쉬운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개념은 알지만 정의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세상의 상황에 무관심한 것, 오로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로지 문그릇 잠그고 우리끼리 각종 신앙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악한 것들과 맞설 수 있고 또 맞서야 되고 약한 것들을 감싸 안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기쁨에, 슬픔에,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는 참 중요합니다. 교제는 꼭 한 공간에 있어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죠. 사촌이 혈육의 관계에서 가까운 건 사실이지만은 마음과 생각이 멀어져 있는 그 관계보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은 훨씬 더 생각과 마음의 소통이 되는 이웃 사촌을 더 따뜻하게 생각합니다. 물리적 공간에 함께 있다고 교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 한 공간에 같이 있지 못해도 늘 생각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마음이 소통하는 관계, 그것이 함께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장받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이든 물질을 가짐에 있어서든 이상을 추구함에 있어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 우리가 잘 압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바탕 큰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잠깐 머물렀던 시내 산을 떠나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여정은 참 힘든 길이었습니다. 광야길, 나선 길, 나선 환경.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가 되었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끝까지 가겠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분이신데, 하나님이 광야 여정 그 험난한 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진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일어서는 이 시점에 나는 가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론을 향해서 외쳤던 소리 기억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 신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만 데려다 줄 수 있는 신이라면 뭐 하나님이어도 좋고 이방신이어도 좋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모세와 아론도 우리가 신으로 섬기겠다고 할 판이었습니다. 이 광야 여정 빨리 끝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한다면야 그곳에서 안락한 삶이 있고 그것이 보장됐냐면야 그렇게 이끌 신이면 그 신이 누구든지 상관없다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그저 한 천사를 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대신 자기들의 신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는 내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좋은 땅입니다. 복받은 땅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정착해서 대대 손손 살아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이라고 하면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사건들의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실감 있게 와닿기가 쉽지 않습니다. 들어갔지 않냐고,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지 않았냐고. 그건 결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은 목은 곧은 백성,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표현이죠.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짐승에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특히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비틀고 발버둥치는 이런 동물들에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목이 곧은 짐승,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집이 세다는 거죠. 성경은 목이 곧은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을 고집이 세다,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마음이 완악하다는 표현보다 옛날 개역 성경의 표현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는다 하더라고요. 강팍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부드러운 의미의 이 표현이 의학적으로도 사용됩니다. 경화라는 의학 용어로 말입니다. 경화, 굳어져 있는 상태지요. 가장 쉬운 표현으로 간 경화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의 기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굳어진 간을 간 경화 상태라고 합니다. 경화, 굳어지는 것이 체내의 장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도 경화가 일어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에도 경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에도 경화가 일어나고, 수많은 영역 가운데 부연함, 그 부드러움과 유연함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경화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 우리 사회 전반 곳곳에서, 신앙의 영역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완악해져가는, 경화되어져가는 이 마음이 우리를 점점 목이 곧은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목이 곧지 않아야, 목이 부드러워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너희의 목이 부드럽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겠다, 이렇게 반어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목이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 몸에 단장을 하지 않습니다. 사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장을 하지 않았다고요. 단장을 하지 않았다. 몸에 무언가를 부착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단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짜 엎드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단장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든지 다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되면은 단장할 물건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단장할 물품들은 그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단장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장신구를 떼어내라 말씀합니다. 없애라는 겁니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물건들입니다. 아무리 애굽에서 급히 나왔다고 하지만은 돈 될 만한 것들은 제대로 가지고 나왔죠. 사실 뭐 덩치 큰 물건보다 금붙이가 훨씬 낫잖아요. 주머니에 넣고 손목에 걸치고 목에 감고 할 수 있는 대로 돈 될 만한 운반이 가능한 것들, 가볍게 옮길 수 있는 것들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여전히 아직 두 개, 세 개의 금송아지 만들 만큼의 장신구들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 있어요.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더 이상 장신구를 부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통곡하는 것으로 됐다. 그러면 내가 같이 올라갈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떼어내라. 광야길이 아직도 험한데 이제 겨우 이 어려운 현실 한번 속에서 금송아지 만들려고 생각했다면은 이보다 더 험난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금송아지 두 개 한꺼번에 만듭시다 라고 할지도 몰라요. 만들 수 있는 금붙이 다 가지고 있어요 라고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신구가 뭡니까? 그냥 액세서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 어떤 종류입니까?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장신구의 기능은 두 가지라고 그러지요. 하나는 원래 자신의 모습보다 돋보이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래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함입니다. 뭔가를 꾸민다는 것 자체가 실제 자기 모습보다 아름답게 부풀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마스크가 가져다 준 유익이 참 많죠. 예. 더 이상 위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마스크 하나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야 편리함을 알면서도 마스크 벗는 것이 두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려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주목받고 싶은 마음, 이해는 합니다. 이 장신구가 꼭 물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꺼풀만 벗기면 금방 들통날 얄팍한 지식. 뭐 어떤 영역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영역에 단 책 한 권 읽고 마치 그 영역의 대가인 것처럼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하는 것 보면 참 가관입니다. 낙엽처럼 떨어질 권력, 바람 불면 날아갈 뭐 명예 등등 정말 각양각색의 장신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뿐입니까? 거룩을 위장한 종교적 위선. 조금만 대화해보면 금방 바닥을 드러낼 신앙 경력. 이거 다 장신구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장신구 다양한 모습들이 어느새 우리 자신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을 다시금 맞고 보내면서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의 본질을 깨닫는 것과 그 복음이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 많이 깨달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할 정도입니다. 복음, 복음, 복음을 수없이 외치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수없는 강연을 통해서 듣고 쏟아내고 있지만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술을 제대로 깨달은 루터가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진리를 깨닫는 것과 더불어서 깨달은 진리를 지켜내는 것에 있었던 겁니다. 오직 성경.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성경을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사제들이 성경을 몰라서였습니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킬 의도조차 없었지요. 오히려 왜곡시키는 것에 더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세계 어느 교회보다 열심히 특심입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어 왔고
코로나 상황이 조금 호전되어가는 이 시점에 또다시 이 시대 이것만이 유일한 성경 공부의 내용입니다라고 쏟아내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 방법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철저히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다 문고로 잠그고 간식 먹어가면서 글자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만 배웠다는 겁니다. 글자로만 읽고 글자의 소리로만 들었습니다. 100년이 넘도록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쏟아졌고 강사가 배출되고 안 해본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되어 있는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왜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 열심의 특심과 반비례하는 교회들의 무기력한 모습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진리는요, 문 닫히는 공간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요동치는 삶의 현장에서 발로 밟고 다니며 손으로 만져보고 코로 냄새 맡고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는 속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더 이상 문 닫고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문 열고 성경 공부하세요. 적어도 우리가 그래도 체계적으로 과정 속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 몇 번 정도는 문 열고 발로 복음을 전하러 가십시오. 복음을 보러 가십시오. 복음을 만지러 가십시오. 그래야 복음을 경험합니다. 경험되지 않는 복음은 힘이 없어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는 열심이었지만 지키는 것에 무관심한 결과가 오늘날의 연약한 기독교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입니까? 해가 바뀔 때마다 교회들은 새로운 장신구를 구입하는 데 또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장신구를 많이 만들어내는 교회 사기꾼들도 점점 많아지고요. 단체로 구입한 그 장신구들 성도들에게 무료로 나눠줍니다. 이 도표 가지면은 이 물건 성경책에 꽂아놓고 가지고 다니면은 이 프로그램 따라 하면은 수많은 장신구들을 제공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있는 장신구들은 결국 종착점이 우상 숭배가 되고 마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부터 이것 가지고 있다가 다급한 상황 생기면은 금송아지 만들자 계획했던 것 아닙니다. 혹여 삶에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졌던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 유익이 하나님을 등지는 쪽으로 유익을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장신구는 없습니까? 미래 목표를 생각하면서 다양한 사역의 경험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잘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에서 훈련받고 싶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세상의 스펙, 이것이 사역의 스펙으로 연결되어서 내가 이렇게 화려한 사역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더해가려고 하는 이 모습은 없습니까? 사역의 스펙의 화려함이 장신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은사와 달란트가 장신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여 장신구가 있다면 무엇을 위한 장신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장신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수많은 종류의 화려하게 보이는 장신구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없었거든요. 다 자신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아까운 것이지만 이걸 내놓고 내게 더 유익이 있다면은 송아지 만드는데 사용하십시오. 이거요, 굉장한 헌신입니다. 헌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만 나타났던 것도 아니죠. 자신을 위한 삶에도 기꺼이 헌신이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그 헌신의 결과는요, 하나님과 멀어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키면은 겹겹이 걸치고 있는 장신구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장신구로 되어 있고 성경을 해박하게 아는 율법의 지식이 장신구로 되어 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 행동 모습이 장신구가 되어 있는 그 모든 장신구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장신구를 걷어낼 때 얼마나 저항이 심했습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걷어내어지는 것조차 저항이 있다면 스스로 걷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대한 장신구로 치장된 종교 집단의 채찍을 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이미 너무나 화려한 장신구들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의 삶의 유익을 위한 장신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갖다 붙이는데 그걸 전부 장신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모습 없나요? 성경은 신앙을 잘하기를 바라는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이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교정해 나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기준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기준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비뚤어지고 부족한 면을 바로잡고 채워나가는 것,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꺾여지는 것이 성장이에요. 내 뜻이 완성되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장신구를 부착해서 내 뜻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칭한 표현, 목이 곧은 백성.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오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만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압니다. 스스로 힘을 믿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처럼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를 오만하다고 합니다. 이 오만한 자를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시편 75편에 나와 있습니다. 뿔을 들지 말라.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높임입니다. 권세입니다. 힘입니다. 그러니까 뿔을 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을 드러내지 말라, 이런 의미죠. 그 권세를 믿고 교만히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만한 자들은 뿔을 듭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장신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한 스펙을 가졌는데 이런 시스템이 좋은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런 부교역자로서 다양한 능력을 은사를 갖추었는데 저희 교회가 최근에 부목사 한 분을 청빙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임이 되어서 이동 시기가 아니라서 지원하는 사람이 참 적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지원하는 분들의 이력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충 어떤 분이겠구나, 어떤 분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겠구나라고 하는데 이제 워낙 시기가 이제 졸업한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스펙은 너무 화려합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책임자로서 이끌어왔고 또 아 이런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으면 참 잘 갖추어져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사람을 알 수 없잖아요. 부교육자들이 다수가 되다 보니까 저와 1대1로 접촉해서 사역을 하기보다는 부교육자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훨씬 더 많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력서 통째를 부교육자실에 넘겼습니다. 당신들이 보고 3명만 압축해달라. 그리고 압축한 이유를 적어달라. 그렇게 해서 최종 한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몰라요, 저는. 최종 면접을 하기 전까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러나 부교육자들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면접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비공식적인 부교역자들끼리의 잠깐 나누는 대화가 훨씬 더 사람을 깊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차례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스펙,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채워지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인품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장신구가 많을수록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신구에 현혹되어서 칭찬의 소리를 아끼지 않으니까 진짜 자기가 그런 줄로 착각해서 겁 없이 그냥 뿔을 들 수 있는 데까지 높이 들려고 해요. 왜 그렇게 높아지고 이름을 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득보려고 그러고 예수의 이름 입만 열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사실은 전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위장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뿔을 가만둘 리 없으시겠죠? 그래서 시편 75편 10절에서는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허물어지면 남는 것은 고통스러움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장신구의 목을 메고 있습니다. 장신구가 화려할수록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신구를 오히려 떼어내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아야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직도 이 장신구 붙들고 있어야, 이거 가지고 있어야 내가 위기의 상황에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장신구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장신구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귀담아 듣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해박한 신학적 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대형교회 목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주목받는 어떠한 자리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어떠한 화려한 것도 결국 세속적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킵니다. 자금의 우리 사회의 교회 위상 어느 쪽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의해 변질되어지고 있습니까? 다시 성경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골방에서 듣고 가르치는 그 성경 말고요, 문 열고 사람 냄새 맡으면서 아픈 자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흐르는 눈물 한번 좀 닦아주면서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의 전통과 사람의 의견이 복음 위에 군림해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의 온갖 기준과 잣대가 교회에서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종교개혁자의 후손입니다라고 외쳐본들 소용없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외치면서 여전히 성경은 골방에서만 듣고 배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 복음, 경험하십시다. 우리의 장신구들을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민낯이 자랑스러운 모습, 마스크를 벗는 것이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마스크 벗으니 너무 좋습니다라고 그 민낯의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시대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민낯이라고 여깁니다. 덧입혀지지 않는 모습, 무언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모습, 하나님 형상 닮은 그대로의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힘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몇 년간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적 사고를 익혀갈 때 그것이 장신구가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너희가 목이 부드러운 백성이라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 각자가 교회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쌓아져야 될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조건이 되는 장신구를 떼어내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